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입니다. 국민들에게 죽창을 들자더니 이게 무슨 엉터리입니까? 우리 공공기관이 홈페이지에 게재한 지도에서 동해와 독도를 잘못 표기하고 있는 사례가 밝혀져 참으로 황당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 세 곳의 안내 지도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고 독도는 미양푸르 암초나 일본이 부르는 다케시마 명칭인 죽도라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평시에도 응당 바로 써야겠지만 최근 한일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와중인데 어찌하여 이렇게 안에서부터 잘못되고 안이할 수 있는 건지 더욱 기가 막히고 화가 납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서 기업들은 비상정령 체제를 유지하며 고군분투하고 있고 국민들은 불미운동에까지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기본적인 데서 실수가 생기고 그것도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구멍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현명한 대처와 방책보다는 국민을 상대로 한 반일 선전선동에 집중했던 문재인 정부의 행태를 생각하면 더 황당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조국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국민을 상대로 반일 죽창을 들자고 선동하기 전에 공무원들의 역사의식과 기강부터 챙겼어야 했습니다. 정부 안에서부터 극히 기본적인 것조차 안 되고 잘못되어 있으면서 우선 한일 경제전에서 승리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할 수 있겠습니까? 소식이 전해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엄중 경고했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그저 아랫물 탓하고 말 게 아닙니다. 국민들은 엉터리 지도에 엉터리 정부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빈수레가 요란했던 꼴이 다시 반복되지 않으려면 정부 스스로 밖으로 내치르는 구호보다 자기 자세를 먼저 갖추는 내실 있는 정부가 되어야겠습니다. 공공기관은 물론 정부의 총체적인 기강과 자세 정립이 필요합니다. 조국 장관과 권력 향한 수사 속도를 내야 합니다. 조국 장관 오촌 조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하며 이제 수사 방향은 조국 장관과 권력을 향해야 할 것입니다. 오촌 조카는 조 장관의 후광을 믿고 혹여라도 거짓 진술로 빠져나가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그 누구도 진실 앞에서는 초라할 수밖에 없다는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아는 대로 남김없이 진실대로 밝혀주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검찰은 조국 장관과의 연결 연결고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조 장관 부인 정경심 씨에 대한 소환 및 구속 수사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 장관에 대한 조사도 시급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차제에 조국 장관이 피의자인지 아닌지도 검찰이 명시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정 씨를 도와 증거인멸에 나섰던 자산관리인의 진술에 따르면 조 장관이 증거인멸을 공모했을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특히 윤석열 검찰이 우리를 배신했다는 말을 부인이 조 장관과 나누는 정도라면 오로지 부인 정 씨 손에서 이루어졌고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는 딸 문제를 비롯한 모든 일을
조장관이 같이 의논했으며 몰랐을 리가 없음이 자명해 보입니다. 오촌 조카를 통한 사모펀드 투자는 깔수록 조장관의 권력이 작용했음은 물론 조국 장관 이상의 여권 권력 게이트라는 인상이 짙어지기만 합니다. 검찰은 경계와 범위를 두지 말고 모든 면에서 불법의 정황이 나오는 한 낱낱이 수사해 실체와 진실을 밝히고 법과 정의의 지엄함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곡선적 대통령과 범죄 혐의 연루자 법무부 장관에 의해 사법농단과 혼란스러운 나라가 계속 이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검찰의 속도 있는 수사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혼란을 조기에 수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국 장관 부인을 위한 맞춤형 법 개정 맞는 건지 문재인 대통령이 대답해야 합니다. 여당과 법무부가 검찰 수사 공보 준칙 개정을 밀어붙이는 행태가 참 비겁해 보입니다. 결국 조국 장관의 부인을 위한 맞춤형 법 개정입니다. 검찰 포토라인을 피하고 엄밀하게 수사를 받도록 하려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눈물겨운 배려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본디 수사 공보 준칙 개정이 필요한 면이 있더라도 지금은 때가 아니며 오직 수사 방해와 검찰 압박 의도로 비칠 뿐입니다. 조 장관 부인 정 씨가 불평을 하니 거북이가 토끼가 된 마냥 발빠르게 움직인 것입니다.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장관 후보자 부인의 변호인 노릇을 하더니 이제는 이인영 원내대표가 앞장을 서서 더불어민주당이 통째로 조 장관 부인 변호사로 전락한 꼴입니다. 아울러 여당은 법무부의 통제를 강화하여 조 장관을 향해 조여오는 수사의 칼날을 어떻게든 무디게 해보려 하고 있습니다. 또 깜깜이 수사로 여론의 악화를 막아보려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소위 적폐 수사를 할 때는 무분별한 피의 사실 누출과 유포로 얼마나 여론몰이에 이용했으며 또 많은 사람들을 자살로까지 몰아갔던 사실을 국민들이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 역시 상대방을 공격할 때는 언론의 알 권리와 언론 단속을 거론하며 SNS 트윗을 날리며 반대하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또 조로남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당과 정부는 제발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기 바랍니다.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하고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면 된다면서 왜 이렇게 수사를 막아 나서는 것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침묵하지 말고 자신의 말과 결정에 책임을 지기 바랍니다. 여당과 법무부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검찰의 수사를 막고 왜곡하려 하는지 정직하게 말해보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